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네요. 아이고, 머리가 장발의 단점이 이겁니다. 바람이 불면 진짜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네? 아, 지금 저는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 서울에 어떻게 가는 게 빠른지 검색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기서 저거 타는 게 맞구나. 아우, 추워. 춥죠, 여러분. 전 추우면 춥습니다. 네, 아무튼 서울에 가고 있는데 왜 가냐. 제가 그 셀프 탈색하면서 밑에 머리가 갈색깔빛으로 염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머리를 전체적으로 블루블랙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홍대에 있는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 연습실을 빌렸어요. 그래서 커피 내리는 것도 쇼츠로 찍으려고 여기 삼각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하. 아, 카메라도 새로 샀어요. 이거 세뱃돈 받아가지고 바로 이거 빅시아 미니 샀습니다. 이게 되게 약간 어활렌즈 느낌이랑 광각렌즈 뭐 고시기 그런 거 해가지고 조금만 들어도 이게 멀리 나와서 좋더라고요. 이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려니까 굉장히 뭘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이제 사당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다 봐라 진짜. 이번 정류장은 경기소방본부 메탄 유무 하늘채 경기 아트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어디서 타야 되는지 여기를 자주 와도 계속 헷갈려서. 환승입니다. 다행히 골고루 지금 11시 47분인데 12시 스튜디오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13분이 걸린대요, 걸어서. 근데 지금 47분이에요 시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맞췄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예약한 스튜디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고데기 열심히 했는데 상 그지꼴이 되어버렸어. 아이 참. 여기 오늘 커피 연습하러 와서 이거 쇼츠를 찍을 건데 이 조명도 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 번에 두 개 영상 찍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이거 쇼츠 먼저 촬영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다 끝났는데요. 영상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오늘 원래 커피 만드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커피 만드는 걸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냥 사진만 몇 장 찍고 촬영은 말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지러 놓은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저것도 저렇게 해놨고 이것도 이렇게 돼가지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아 저거 분쇄법을 지금 봐가지고 어쩐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쩐지 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반대로 했구나. 이거를 먼저 비워내야 될 것 같은데. 완전 스타벅스 일할 때랑 똑같네. 카페 알바 간둔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몸이 기억하네요.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돈이. 저 이거 빌리는데 4만원 들었는데 아 아쉽다.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밥을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번 브이로그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좀 길게 나올 것 같아요. 약간 라이브 방송의 브이로그 버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브이로그가 새로 오신 분들이 보기에는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원래 제 팬분들이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약간 틀어놓고 주무셔도 괜찮고요. 아, 지금 정리는 다 끝냈고요. 이제 홍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미용실 위치를 좀 검색해보고 가야겠어요. 홍대 베이바이 허슬기 블랑점. 여기면은 홍대 9번 출구에서 나와서 그냥 택시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가방 샀거든요. 이쁘죠? 이거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어요. 와, 진짜 날씨가 너무 추워. 와, 와, 진짜 춥다. 오한 렌즈여 가지고. 어디서 골목식당 같은데 나오면 그냥 이러고 들어가요. 염색은 다 끝났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추워서 너무 춥고 너무 늦게 끝나서 이대로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손이 떨린다. 진짜 떨린다 손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색깔이에요. 근데 너무 좋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